제가 재즈를 시작한 지 26년쯤 됐거든요. 뭐, 나이를 계산하거나 그런 실례는 안 하시고 계신 거죠? 제가 이제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딱 세상에 태어났더니 이런 레전드가 있다더라 하고 우리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아, 이분들은 저에게는 이미 그냥 아이돌과 같은 그런 전설들이었고, 사실은 처음으로 이분들과 오늘 무대에 서는 거예요. 예전에 본것 같긴 한데요. 그때 멤버가 이 지금 네 명이었는지 한두 명이 바뀌어 있는지는 정확치는 않은 것 같은데, 90년대 후반에 이렇게 뭐 어디 야외 공연장 같은 데서 본 기억이 있긴 합니다. 그때 인기가 많았다고 많았나요? 진짜? 어쨌든 해외 연주자들의 기량에 뒤지지 않는 각각의 기량들을 갖고 있는 연주자 4명이 모였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보면 한국, 뭐, K재즈의 대표 주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했죠, 재즈 팬들이.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리더 이정식 씨가 워낙 또 연주도 좋았고, 예, 그래서, 다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번 가우처에서 아마 그때 마감 때는 못 갔나 못 가서 요번에 어쨌든 새로 다시 공연을 해줬으면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공연이 성사돼서 이렇게 가게 돼서 며칠 전부터 아주 그냥 들뜨고 그렇습니다. 연주. 뭐 어떻게 보면 형님들이죠. 저한테는 그렇죠. 큰 형님뻘 되는 형들인데 뭐 소식도 좀 뜸했었고 뭐몇 분들은 자주 보긴 하지만 몇 분들은 진짜 거의 한 10년? 아니면 한 15년? 좀 10년 만에 만나는 분들도 있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피곤하세요? 예, 뭐 오늘 발송도 하고 지니뮤직 두 타임 하고 딱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긴 하지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세월이 야속하게도 이제 모습은 나이가 좀 든 모습이고 네. 하지만 또 연주를 같이 해보니까 아 맞아 그랬었지 이분이 그 전설 중에 한 분이셨었지 아. 하면서 이제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게 감사한 무대예요. 네. 그 재즈 뮤지션으로 후배로 서울 재즈 콜텟은 1세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또 그 불모지에 재즈의 씨앗을 뿌리셨던 분들이시고 서울 재즈 콜텟은 그 뿌린 씨앗이 가장 강력하게 줄기가 뭔가 발차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주셨던 짧지만 짧지만 강력했던 활동을 해주셨던 분들이시죠. 후배님들은 아마 제가 기뻐하고 흥분하는 만큼 후배님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기뻐하실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은 20년, 25년이란 세월이 결코 짧지 않잖아요. 요즘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20대 초반, 중반의 친구들은 태어났을 때 그 활동들을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아, 이분들이 왜 전설이라고 불리워졌었는지를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서 많이 느끼시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